명태윤 씨가 페북에 올린 그 카톡 캡처본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,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? 네, 보도되고 나서 봤습니다. 예,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님, 가로열고 윤석열 대통령, 김건희 여사 같은데, 명태윤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겼죠.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.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지가 뭘 안다고.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암튼 전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. 이렇게 이런 것도 남겼고 또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라고 했는데 와, 이 정도의 표현과 신뢰면은 명태균 씨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할까요? 완전히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뭐 추측되는 바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힘이 닿는 걸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, 일단 뭐 욕심을 안 부리려고 했던 분이고, 그 보도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집을 주겠다라고 이제 여사가 아, 얘기를 했던 부분. 크로비스타 집을 다 주고 싶다, 네. 주겠다. 근데 명태균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예컨대 김영선 씨도 윤 대통령을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여론조사에 썼다.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희생을 했구나 네,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그쵸. 같은데, 근데 네. 그거보다도 약간 그 무속적인 어떤 공감이 서로에게 더 통하지 않았는가, 예,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마 최은순 네. 씨그 벙거지 쓴 여인이 기운이 집안에 기운이 이상하다는 안 것이 좋다. 네. 최은순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다음에 이틀 뒤에 법정 구속됐다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상했다라든가 예견했다라든가 또 이동훈 씨인가요?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열흘 만에 저기 뭐야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했다라든가 내고 뭐그 접대 받았던 거 그게 이제 네네 보도화되고. 예 그다음에 예 근데 그 꿈이 안 좋은데 뭐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소세 뭐 이런 삶아먹는. 예예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? 누구 꿈인 거예요? 김건희 여사가 꿈이 좀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꿈을 약간 해몽하는 아, 이 식으로 네, 꿈을 꾼 말한 겁니다. 거는 김건희 여사고 네, 그 해몽을 해준 해몽을 한 거는 거는 명태균 명태균 대표고. 씨고. 근데 거기 뭐 여기 뭐 녹취록에는 권성동, 장제원, 윤한홍 세분 네, 이름이 세 나와 명이 이제 있던데. 윤석열 그 대통령을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. 근데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님이 추천해준 그 직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들었거든요.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. 네, 일부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일부 들어서 아시죠? 네, 정리하시죠.